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우리의 한국당의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도자료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관위 구성은 현재 총 7인 가운데 조훈현 사무총장을 제외한 6인은 전부 외부인사로 구성했습니다. 이것은 전략공천과 같은 그런 오해를 피하기 위함이고 또 공명정대한 실질적인 독립적인 그런 공천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공관위를 구성했습니다. 공관위 구성의 특징은 총 7인 가운데 여성 공관위원이 총 4명을 차지합니다. 전체의 57%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대개 교수님 중심으로 공관위가 구성되는 그런 성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분들로 다양한 관점을 통해서 훌륭한 그런 비례대표 후보를 선택하기 위해서 명망가 중심이나 대학의 교수님 중심이 아닌 그런 인선을 통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공관위가 젊어졌습니다. 80년대 출생이 한 분이시고 그다음 70년대가 두 분, 그다음 60대가 두 명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관위원 소개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장은 제가 맡고 전 이름이 공병호란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사무총장은 조훈현 그런 사무총장이고 제20대 국회의원을 맡으신 분이고요. 그 다음에 진현숙 언론이고 MBC의 자회사인 브레이비 대표이사를 지내신 분이고 60년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동헌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을 모셨고 65년생입니다. 우리 공관위에서 유일하게 교수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리나라는 그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현직 변호사분이 한 분 참석을 했고 79년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권혜진 세종이노베이션의 대표이사님 모시고 1980년생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 공관위에서는 거의 처음으로 탈북하신 분을 모셨습니다. 성함은 박진아 씨고 북한의 해산의과 의학대학을 나왔습니다. 대산의학대학을 나오셨고 2002년부터 2004년도에 북한 양강도에 있는 병원에서 근무를 하시고 2004년도에 탈북하셨다가 2007년도에 대한민국에 입국하셔서 4년 동안 독학하셔서 이렇게 한의원되고 지금 현재 경희대학 한방병원에 박사과정 수료하면서 한의원을 경영하고 계시는 국가관이 굉장히 투철하고 자유에 대한 신념이 굉장히 명확하기 때문에 제가 모셨습니다. 이제 다음은 공관위의 공천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자성어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공명정대, 공정하고 떳떳하게 공천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민민복, 국민민복이죠. 나라의 이익과 국민의 행복을 우선적으로 생각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공구사, 공적인 일을 먼저 하고 사적인 일을 뒤로 미룬다. 이 세 가지의 사자성어에 준해서 사심 없는 깨끗하고 그리고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그런 공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와 같은 원칙 하에서 개혁적이고 공정한 공천,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공천, 그리고 권력과 개파기 나눔없이가 아니고 도탄에 빠진 민생을 실질적으로 구원하고 살릴 수 있는 그런 공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을 모시는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그런 공천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공관위 후보자 선정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리 그런 능력이나 역량이 출중하더라도 엄격한 부적격 기준에 따라 가지고 강력범죄라든지 뇌물, 탈세, 부동산 투기, 불법 정려, 음주 운전, 그리고 백년 및 입시 비리와 관련된 재반 범죄 행위가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은 철두철미하게 미래한국당의 공천 과정에서 배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객관적인 후보자 선정 기준을 마련해서
공정한 공청 룰을 정립하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후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그 공천자 선정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업적을 남긴 자. 그러니까 어떤 징등 대표를 우리가 모시더라도 그 징등 대표와 단순하게 그 징등을 대표한다 이런 것은 충분치 않고 그분이 그 직능을 대표할 만큼 그동안 업적을 남긴다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선정 기준을 따지겠습니다. 두 번째는 득표에 현저히 공헌할 수 있는 자. 네, 이것은 우리가 선거에서 이기는 것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득표에서 우리에게 큰 표를 몰아줄 수 있는 그런 관점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고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협상이나 투쟁 과정에서 자유우파 가치와 이념을 확고하게 옹호하고 대변할 수 있는 자들을 적극적으로 모셔가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대여 투쟁 과정에서 항상 말과 글과 논리와 이념과 이런 것을 통해서 다툼에서도 절대 밀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전투력 있는 젊고 유능한 그런 인물들을 적극적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히 제가 그동안 비례대표제를 지켜보면서 갖고 있는 우리 미래한국당의 또 미래통합당의 그런 단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후보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실물경제에 정통하여 규제 혁파 등을 통해서 민생경제 살리기에 정통한 자를 구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정책 전문가를 우리는 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경제이론 전문가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하는 것은 선수들을 구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경제 선수, 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걸림돌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비례대표 후보를 모셔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워낙 요즘의 분위기가 나라가 깔아앉고 또 낙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와 그리고 위안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는 공직자 선거법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근거사항과 관련해서 몇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재반법이 제시하는 민주적 절차를 철두철미하게 준수하겠습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하고 충분한 그런 소통,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합법적, 법적 정당성,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을 충분히 이렇게 준수하는 모범적인 비례대표 후보 선정 자료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대의원이나 당원 등으로 구성되는 선거인단을 통한 민주적 투표 절차도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절차에 대한 부분입니다. 3월 중순을 마감 시간으로 정해서 역순으로 작업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3월 중순을 전후해서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후보자들을 국민들과 그리고 당원들에게 선을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미래통합당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래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아주 독립된 기구입니다. 그 점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언론인분들이 정확하게 인식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추천 신청 공모 과정에서 적법하게 신청한 모든 분들은 어떤 경우에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리지 않고 모든 분들이 아주 공평한 그런 룰에 따라서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미래통합당에서 영입 인재 케이스로 그렇게 선정되신 분들도 내일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되는 미래한국당의 공모 절차에 맞춰서 지원을 하시고 그 지원 이후에 심사 과정을 공정하게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올리겠습니다. 정부의 초기 대응 실패로 인해서 정말 지역 감염이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확산되어가는 정말 나라 정치론 역사상 유례를 보기 힘들 정도의 어려운 그런 상황에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위기에 찬 대한민국을 구하고 국민들에게 진정한 의미에서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유능하고 청렴하고 훌륭한 후보를 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그리고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건강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
신생정당인 미래한국당에게 아주 여러분의 아낌없는 그런 박수를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